함창. 평녀의 함창은 군 역관의 아전인데 태수 제우상이 항상 병을 앓아 봉급 130만을 창에게 맡기니 창은 이것을 대청 위에 묻어두었다. 후에 상의 온 집안 식구가 병으로 죽고 오직 살아남은 9살짜리 손자를 보고 임종에 말하였다. 나에게 돈 30만이 있는데 아전인 함창에게 맡겨두었느니라. 손자가 성장하여 와서 창에게 그것을 찾으니 창은 만나보고 한편 슬프고 한편 기뻐서 돈을 꺼내어 모두 돌려주었다. 손자가 할아버님 말씀엔 다만 30만이라 하셨는데 지금의 130만이란 진실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자 창이 말하였다. 할아버님께서는 병환 중에 혼모하여 틀리게 말씀하신 것이니 도련님은 의심 마십시오.